네, 이어지는 두 번째 테마는 나 그대 영원히 사랑하리입니다. 영원히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간절히 사무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가족, 또 나의 고향, 나의 조국, 또 우리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자연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상하실 노래는 서울에서 오신 청상가곡 운영자 테너 강철원님이 전하는 촛불입니다. 그 촛불은 그 선율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시인 전덕기는 뜨겁게 타오르는 연인의 사랑, 또 어버이 사랑,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신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주곡, 마찬가지로 서울에 오신 노래하는 기업인이십니다. 테너 한일호님이 전하는 이강국 시인의 보고픈 내 고향입니다. 아까는 그 사랑의 향기에서 꿈속에서라도 보고픈 순수했던 그 시절의 첫사랑을 노래하였다면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그때 그 시절 작은 예배당이 보이는 언덕 너머에 살구꽃 향기가 가득하고 또 여름이면 매암소리가 가득한 느티나무와 또 가을의 그 황금빛 물결 그리고 겨울이면 팽이치며 논일던 그 유년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주곡은 대전의 파바로키 노래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테너 김명관 시인, 김명관님께서 전해주시는 김명희 시인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은 원래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조선 성종 임금이 그의 형 월산 대군에게 살림집으로 지어준 것이라고 하네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덕수궁에 깃들인 옛 노래 또 연꽃 내음을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덕수궁의 돌담길에 피어난 풀잎 끝에서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시인은 노래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노래는요. 아, 이분도 역시 대전에서 오셨어요.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신 노래하는 연구원이신데요. 굉장히 소문난 명테너 전진강님이 전하는 오두영 시인의 나 하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오두영 시인님께서는 어떤 그 2003년도에 시세계를 통해서 비록 늦은 나이에 문단에 등단하셨지만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열정의 삶을 사시다가 작년 겨울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닉하게도 오늘 이 노래를 들려주시는 분께서 테너 전진강님께서 오늘 또 60회 생신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더 큰 박수와 또 격려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1부의 마지막 곡은 대전에는 노래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전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조민홍님이 전하는 임승환 시인의 기다림입니다. 밤하늘 별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오늘 밤 당신이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촛불을 노래해 주실 테너 강철원님의 연주를 시작으로 조민홍님이 들려주는 기다림까지 연속하여 감상하시겠습니다.